근데 참, 이 총장님 저 순수한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의 물고기 잡는 법을 네, 가르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신념으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렇게 잘 가르쳐 나가지고, 네. 애들이 뭐, 무슨 사이버전이라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양성하는 거 아니냐. 해킹 무대로 양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 그럴 가능성 당연히 없을까요? 해야죠. 과연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1985년에 네.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 기술대학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때는 전문대학으로 3년제로 했는데 지금은 전 4년제가 됐는데요. 평양에 있는 컴퓨터 기술대학은 완전히 연구 또는 학문적 그런 쪽에 쓰는 저 인재를 양성하고 네. 함흥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사이버전에 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답니다. 네. 네, 아, 이게 좀 그거에 구분이 돼 있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버전은 굉장히 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요하죠. 그럼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포항공대, 제가 포항공대 있을 때요. 예. 매년 포항공대하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원하고 뭐라냐면 그 운동 시합도 하지만은 예. 사이버 전쟁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서로 상대방 학교를 해킹해 가지고 아. 어디가 이기느냐. 아니,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겁니까? 뭐, 실제로 하는 실제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네, 예. 우리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하고 같이 할 네. 때 합니다. 대부분 평양과학에 대해서는 그런 거안안 합니까? 해요. 평양과학에 대해서 뭐 상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 평양과학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사이버 관계, 뭐 해킹이니 그런 건 일체 안 가르칩니다. 평양과학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거는 뭐 누가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알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습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그 본인이 습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데에다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제물이 너무 주는 많고. 과제물이 너무 많고 네. 시험을 자주 보고 예. 하기 때문에 그거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인터넷 학생들이 쓸수 있는 인터넷이 여기 나왔는데 연결된 예. 컴퓨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네. 아, 네. 지금 우리는 화면이네요. 노트북을 가지고 뭐내 아빠 이건 지가 가르치는 거고요. 아, 그 노트북을 가지고 예. 뭐 아파트에서 와이파이를 써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밤새고도 하지만은 네. 학생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30개의 컴퓨터가 있는 그 방에만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연구나 과제나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것만 탐색을 하지요. 예. 딴 데에 대한 신경 쓸 새가 없어요.